서울입니다. 평택에서 서울까지 어떤 일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운전을 민지 씨가 하시네요? 제가 대부분 운전을 해요. 아, 진짜요? 전 자고 있었죠. 이따가 만만. 힘내봐. 얼굴 들어봐, 살짝. 군것질 이상한 거 시키지 말고. 무슨 이상한 거? 다치지 말고. 다치지 제일 말라고. 중요한 거, 다치지 말고. 안녕. 네. 엄마 이따 봐. 안녕. 엄마 간다. 파이팅. 안녕. 어머니 어디 가시나 봐요? 어디 가요? 어? 주몽군과 주몽군과 어디 가죠? 찰카? 찰카? Hey, I gotta confess. Been losing all momentum. 오늘 뭐 하러 왔어? 촬영. 촬영? 네. 아. 원래 SNS 상에서 아이들 새쌍둥이라서 관심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겸사겸사 사진도 남기고 추억도 쌓아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어요. 내 아이들이 모델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셋 다 하고 있어요. 아, 그래. 어디 해본 적이 있어요, 저 얼굴이. 자, 카메라 보고 구멍부터 들어가요. 미소. 네, 천천히 back and forth. 카메라 보면서. 하나, 둘, 셋. 잘생겼다. 오. 사진 갖다 대면 화보네. 너무 잘생겼어. 잘생겼어. 우리 아들이랑 차이가 있어. 오. 뭐야 뭐야. 다른 애들 걱정 안 되시나요?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요. 다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남자 3명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직 그냥 우리 민지하고 주몽 기다리고 있는데 뭘 지금 아빠로서 보세요. 우리 아들 2명 어떻게 제가 그 나는 시간에 어떻게 할까 지금 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시간 반까지 뭐 할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요? 걱정돼요? 걱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 재밌는 거 찾아봐야 돼요.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야 아이들아. 뭐 할까? 나리 없어. 아이스크림 당연히 최고지. 여기는 단 거 제일 좋아. 아, 아이스크림 먹기. 아. 역시 아빠랑 가면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아, 네 얼굴이 왜 아이스크림 맞나? 똑바로 먹어. 네. 티 나면은 엄마가 화나요. 아이스크림 누가 준 거냐? 누가 줬어? 들키면 안 돼? 네. 근데 저도 아빠지만 엄마 없을 때 좀 사주고 싶어요, 저런 거. 먹이고 싶어요, 저런 거. 근데 네. 엄마가 없을 때 새로운 맛이 다 알아버려요. 맞아요. 삼각김밥 비닐 벗기는 거 어렵죠? 어려운데요, 생각보다. 잠깐만. 무슨 유튜브 들어가야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 돼요. 아, 맨밥 나옵니다, 맨밥. 그래, 다 먹어. 플라스틱 조심해. 그냥 먹어. 마침내 그냥 줬죠, 먹으라고. 아니, 빼야 되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저희는 혼자서 애들 3명 본 적 있어요? 있죠. 많지는 없지만 있어요. 있긴 있죠. 혼자 보면 힘들어요. 내가 하는 거 그냥 애들 죽이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냥 나는 진짜 그냥 눈으로만 본다 이거야. 헤엄 아니고.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됐죠. 아, 이제 합류합니다. 이거 애들 잘 봤어? 잘 봤습니다. 진짜 고기가 눈으로 보기가 없습니다. 조금 세는데. 정말? 발음 조금 세고. 아, 피크닉. 아, 너무 좋다. 이런 거 너무 좋죠. 아, 라면. 아, 치킨 라면. 아, 이거는 끝난 겁니다. 치킨 라면. 그렇죠. 아우, 맛있겠다. 저도 처음인데 사진 찍어줘야지. 진라면도 매워? 아니면 여기서 한강에서 이렇게 라면 먹는 거 처음이에요. 엄마 여기서 엄마 소스 말려주세요. 크림 소스.
애들은 평택에서만 살았거든요. 어, 그렇지. 그럼 서울이 좀 신기한 거구나. 신기하죠. 아, 너무 좋겠다, 야. 자장맛 라면 맛있죠, 저거. 아빠가 아프가니스탄 가는데 먹기 제일 재미있는 음식 바로 라면, 컵 라면에다가 제일 좋은 음식이었는데 힘들었을 때 그리고 식당에 나가는 시간 없었을 때 라면 컵에다가 참치 넣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거 보고 아 그 무슨 뭘 먹냐고 아니 참치 왜 거기 넣냐고 했는데 한 명 두 명 먹고 어, 좀 하나 좀 달라고 하고 계속 하나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을 때마다 어, 좀 하나 더 있어요 하고 아니 다른 음식도 많은데 왜 라면을 식당에서 똑같은 음식 먹 매일 매일 먹으면 입이 심심하죠. 군대 음식 맛없어. 미국 군대나 한국 군대나 군대밥은 맛이 없나 보여요? 그건 세계적으로 어디 가도 아. 똑같대요. 아, 똑같아요? 어. 아, 그게 제일 맛있어요. 한국 라면 너무 맛있죠. 그리고 먹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죠.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죠. 파병 가면 제가 항상 라면을 보내줬거든요. 그렇죠. 네. 한강에서 먹은 라면이랑 앞서서 먹은 라면이랑 어떤 게 맛있어요? 아니요, 그냥 손 안 대도 괜찮아요. 여기요? 어, 네. 애들하고 와이퍼하고 그래서 이거 훨씬 더 맛있습니다. 아빠. 훨씬 더 맛있지. 야빌 법스 같아, 그게. 아, 너무 좋다.